이제 준비단 끝나고 첫 번째 단이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줄에 여기 2분의 1 칸을 뜰 건데요. 처음에 두 코만 뜨고 되돌아가고 세코 뜨고 되돌아가고 네코 되돌아가고 다섯 코 되돌아가고 여섯 코까지 뜨고 다음 칸으로 내려갈 거예요. 두 코만 겉대기 뜨고 여기서 한 코, 지금 뜨는 한 코는 시저 코예요. 시저 코는 뭐두코 하셔도 되고 세코 하셔도 되고 저는 한 코만 넣었거든요. 두 코만 하고 두 코만 뜨고 현물 돌려서 첫코 옮기고 안뜨기 뜨고 또 다시 현물 돌려서 여기는 그냥 떠요. 이쪽은 그냥 뜨고요. 왜냐하면 이건 시저 코라서 네, 이쪽은 시저 코라서 이쪽에서 갈 때는 걸러 뜨지를 않아요. 뜨고 한코 뜨고 한코더 뜨고 한코더 뜨고 또 편물 돌려서 첫코 걸러 뜨고 안 뜨기 끝까지. 그다음에 다시 또 편물 돌려서 시저 코 겉뜨기 하고 하나 두개 뜨고 한코더 뜨고. 되돌아뜨기 할 동안 여기 코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현물 돌려서 첫코 옮기고 안뜨기 뜨고 현물 돌려서 시저 코 뜨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까지 뜨고 또 현물 돌려서 초코 옮기고 안뜨기. 현물 돌려서 시저 코 뜨고 넷, 다섯, 여섯. 아까 차트에서 차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뜨면 여기 첫 번째 칸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위치는 여기지만 요로 내려와서 다음 여섯 코를 뜨면 돼요. 여기지만 지금 이제 요 칸은 끝났고요. 다음 여섯 코, 둘, 넷, 여섯 코를 겉뜨기로 뜨면 돼요. 이쪽은 불란서로 뜰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코를 뜨고, 보시면, 첫코 걸러뜨고, 여섯 코를 뜨고, 첫코 걸러뜨고, 두 코, 첫코 걸러뜨고, 세 코, 첫코 걸러뜨고, 네 코, 이렇게 한 코씩 늘어나요. 한 코씩 늘어나서 마지막에 첫코 걸러뜨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까지 뜨면 돼요. 가될 때까지 뜨면 두 번째 칸이 끝나는 거예요. 초코 걸러뜨고 하나, 두 개. 초코 걸러뜨고 하나, 둘, 세 개. 초코 걸러뜨고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서 이게 점점 부채 모양으로 퍼지게 되거든요. 첫코 걸러뜨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시 또 편물 돌려서, 첫코 걸러뜨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현물 돌려서 첫코 걸러뜨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러니까 이쪽 코들이 하나씩 이 칸으로 들어가게 돼요. 첫코 걸러뜨고 안뜨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편물 돌려서 초코 걸러뜨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근데 처음에 첫코 걸러뜬 게 있기 때문에 이게 10코가 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칸도 끝났어요. 그럼 세 번째 칸도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칸이랑 같은 방법으로 뜨면 돼요. 떠볼게요. 여기 두 번째 칸까지 떴어요. 그럼 이제 아까 전 줄에서 잘안 보였던 곡선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칸 2분의 1을 뜰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일곱 코가 아니고 왜 6개지? 네, 여섯 개를 일단 겉뜨기를 뜨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뜨고, 편물 돌려서, 이번에는 이쪽 코가 시저 코기 때문에, 시저 코는 걸러뜨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안뜨기로 뜨고, 한코더 뜨고, 편물 돌려서, 첫코 옮기고, 겉뜨기 하나 뜨고, 또 편물 돌려서 시저 코 하나 안 뜨기 뜨고 하나 뜨고 한코더 뜨고 편물 돌려서 첫코 옮기고 끝까지 겉뜨기 다시 또 시저 편물 돌려서 시저 코안 뜨기 하나 두개 뜨고 한코더 뜨면 돼요. 다시 또 편물 돌려서 첫코 옮기고 하나, 둘, 세 개. 그다음에 시저 코안 뜨기 하나, 둘, 셋. 하나 더 뜨고 첫코 옮기고 하나, 둘, 셋, 넷 뜨고.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 한 코를 더 떠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또 단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뜨고 다음 줄의 색으로 실을 바꿔서 여기서 다음 줄뜰 실로 겉뜨기를 쭉 뜨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 안뜨기 줄이 나왔어요. 지금 코가 걸려 있어서 이 부분이 일자로 보이지만 여기 다음 단을 뜨면 또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은 여기 2분의 1 칸이 없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한 칸씩 뜨면 돼요. 한 칸씩 뜨면 되는데 여기 시저 코 남기는 거. 네, 마지막에 시저 코 같이 뜨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두 번째 줄 뜨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두 줄을 원하는 만큼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빼먹은 게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지금 이게 10칸씩 나뉘어져 있거든요. 한 칸에 10코씩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요거 시저 코는 빼고, 여기가 10코란 말이에요. 여기가 10코, 여기가 10코예요. 그러면 다음 줄의 칸이 그 10코하고 10코 그 사이를 기준으로 10코가 돼야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칸하고 이칸 사이에 정확히 이 10코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어긋나 버리면 이 물결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헷갈리실 것 같은 분들은 여기 사이에 10코하고 10코 요 사이에 마커로 표시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뜨시기 전에 요 안뜨기 한 단을 쭉 뜨고 나서 시저코 빼고 10코씩 칸을 나눠서 표시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